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12시 4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오늘도 이렇게 커피 한 잔을 꼭 이 녹화하기 전에 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타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면서 커피를 이제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이제 녹화를 하려고 녹화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커피에는 설탕도 들어가지 않고 프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쓴맛의 커피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선 커피 한 잔을 때린다고 하죠. 때리고서는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꼭 일요일 날만 되면 이렇게 내 모습을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아주 그게 습관처럼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만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되면 이 어떻게든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야 직성이 풀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내가 그 전라북도 순천을 갔다 와요. 그래서 순천을 갔다 와서 그 뭐 다음 주일에는 뭐 많은 녹화를 못하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천을 갔다 온다는 얘기는 아니 순천이 아니고 순천은 전라남도 순천이죠. 내가 가는 곳은 순천이 아니고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순창. 여러분 순창이라고 하면 뭐 고추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순창 고추장. 그래서 이제 순창을 갔다 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그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공화제 국가로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공화제 국가라는 거는 이제 그 국가 지도자를 국민이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를 이제 공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삼권이 분립되고 입법, 사법, 행정이 이 삼권이 분립된 그런 그 나라를 이제 공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할 때 공화제로 시작을 했지만 제대로 된 공화제를 하질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그 갖가지 부정선거를 핵체하다가 그러니까 이승만이도 뭐 죽을 때까지 이제 해먹을 요량이었죠. 이승만이가 굉장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장기 집권을 획축하고 그 너무 이승만이가 너무 고령이 되니까 언제 어떻게 잘못될는지 모른다 해가지고 후계자를 내세웠댔잖아요. 또 이기붕이라는 또 후계자를까지 내세웠다가 그러게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이제 전국으로 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4.19가 결국 4.19 때문에 죽었잖아요. 저 대통령을 내놓고 하와이로 갔다가 죽었잖아요. 또 박정희는 어땠습니까? 박정희는 3선을 한 겁니다. 3선 두 번까지만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헌법이 돼 있으니까 그 헌법을 뜯어가지고 또 3선에 나와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3선의 헌법을 개헌할 때에도 여당 의원들도 그 당시 공화당 의원들인 여당 의원들까지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3선 개헌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3선 개헌까지 무리하게 또 했단 말이요. 3선 개헌까지 해먹고 나니까 3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대통령 한 번 뽑히면 4년을 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3선까지 해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년을 해먹은 겁니다. 이승만이가 12년을 해먹고 이제 4.19를 만났잖아요. 그 박정희가 3선을 개헌해서 12년을 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12년을 해먹고 나니까 또 욕심이 나.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별명이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어떤 얘기였냐면은 5, 6월 화로불도 쬐다 남은 서운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더운 땀을 찔찔 흘리는 그런 5, 6월에도 불을 쬐다가 내놓으면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시골에 이장도 하다가 내놓으면 서운하다는데, 아, 대통령이야 시장이 저 시골의 이장과 비교하겠습니까? 시골의 이장이라는 건 뭐 감투라고 할 수기도 참 그렇지만, 아, 대통령이야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됩니까? 그러니까 온열 불도 쬐다가 내놓으면 서운하다는데, 무리하게 삼선개헌까지 해가지고 4.3.12 12년을 해먹고 나니까 또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신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신까지 또 무리하게 만들었다가 김재기 총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그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화제 국가로 출발을 했지만은 제대로 공화제를 해보질 못했어요. 허울만. 허울만 공화제 국가다 이랬지 제대로 된 공화제 국가를 하질 못했습니다. 하질 못했다가 그 박정희가 또 이승만이도 불행했지만 박정희도 또 얼마나 불행하게 죽었습니까? 부하의 총탄에 그렇게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게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정말 정치권이 각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박정희 이후서부터 제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화제 국가를 이제 실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색이 공화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공화제를 실행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긴 서론을 얘기를 했냐면은 김영욱이 전 중앙정부장 김영욱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중앙정보부하고 굉장히 그 악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박정희는요. 박정희는 18년 동안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치 사찰,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이라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 철저히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그래가지고서, 정권을 이어나간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정보부를 앞세워가지고 중앙정보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중앙정보부 통치를 한 사람이 박정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중앙정보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사람과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이 박정희가. 그래서 이 김영욱이는 김재규 바로 전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사람이 김형욱입니다. 그랬는데 이 김영욱이가 이제 중앙정보부장을 내놓고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회고록을 작성했어요. 회고록을 썼어요. 그런데 그 회고록에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박동선 뭐 로비스트 사건 뭐 하여튼 그 박정희가 유경수 여사가 죽은 후에 참 그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많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파티를 벌이고 이게 난동을 피운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회고록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고를 써가지고 김영욱이가 이제 한국 정부하고 흥정을 하는 거요. 너네들 여기에 박정희의 참 얼굴 낯뜨거운 비밀이 다 적혀 있다. 이걸 내가 출판하려고 한다. 출판해가지고 세상에다 공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다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은 너네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라. 뭐 500만 불이니 600만 불이니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이 책을 출판하지 않을게. 이래가지고 한국 정부와 끊임없이 이 그 흥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중앙정부라는 고관을 지내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에 가서 생활하니까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가서 한국에서 뭐 도둑질한 돈으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집을 사고 거기서 살기는 하지만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미국에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술 먹고 카지노나 출입하고 이러면서 맨날 먹고 노는 겁니다. 맨날 먹고 놀면서 이 회고록만 집필해가지고 그 회고록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다 대고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이 회고록에는 박정희의 아주 수치스러운 면이 다 담겼다. 그러니까 이 회고록을 내가 출판하려고 하니까 출판을 막으려면 너네 돈을 가지고 와. 이렇게 계속 한국 정부와 흥정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가서 그 놀고 먹고 생활하니까 그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아무 돈도 벌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노는데 더군다나 카지노 그 도박장까지 출입하고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거액의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한국 정부와 흥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좀 약간의 돈을 줬나 봐요. 김영욱이를 달래려고. 그런데 김영욱이가 계속 액수를 늘리는 겁니다. 고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500만 불이니 600만 불이니 뭐 달라. 뭐 이 정도로 되니까 그리고 이 김영욱이가 미국 청문회에 나가가지고선도 미 의회에 나가서 미국 그 의회에 나가서 나발을 불어대는 겁니다. 이 박정권에 대한 나발을 불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박정희를 아주 있는 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박정희야말로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까발리니까 그 소식을 듣는 박정희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박정희가 정말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회고록을 출판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500만 불이나 600만 불을 주겠다. 그 돈을 줄 테니까 파리로 와라. 해서 뭐 파리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벌리는 것이죠. 벌렸는데. 그 당시 그 파리 우리 한국 대사관에 이상열이라는 뭐 공사가 있었나 봐요. 그 이상열이라는 공사가 이제 그 김영욱이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열 공사하고 김영욱이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부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상열 공사가 파리의 이상열 공사가 김영욱이를 이제 파리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파리로 갔다가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김영욱이는 말이죠. 미국에 가서 박정희를 그렇게 신랄하게 박정희를 욕을 하고 비판하면서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평소에 그 경호원을 항시 대동하고 다녔다래요. 미국에서 어디 돌아다닐 때도 꼭 경호원 둘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경호원 하나는 뭐 어디 그 다른 사람을 뭐 봉급을 준다든지 쨘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 김영욱이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욱이의 장남이 뭐 그 뭐 태권도도 뭐 유단자고 아마 무술도 굉장히 그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경호원을 항시 두 명을 대동하고 다녔었는데 한 명은 장남이고 한 명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봉급
물 준다든지 해서 채용을 해서 쓴 사람인가 봐요. 근데 파리로 갈 때, 파리로 갈 때는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그 김영욱이 파리로 떠날 때 모든 가족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다닐 땐 반드시 경호원을 두 명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파리로 경호원 하나 대동하지 않고 호루를 단신 그 파리로 떠나니까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다 반대를 했었었나 봐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파리로 갔다가 이제 그런 그 불행한 일을 당했죠. 근데 그 김영욱이가 죽은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김영욱이를 파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양계장으로 가가지고 김영욱이를 뭐 일단 실신을 시켰다래요. 뭐 마취를 했는지 하여튼 뭐 어디 목을 비틀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정신을 못 차리게 실신하게 해놓고 그 시체를 그 김영욱이 그때만 해도 시체가 아니지 뭐 목숨은 붙어 있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취를 했다든지 뭐 그 독극물을 먹였다든지 아니면 뭐 목을 비틀었다든지 등등 해가지고서는 김영욱이가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을 태우고 김영욱이 시체를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 김영욱이 시체를 양계장에 끌고 가기 전에 이미 김영욱이는 의식이 없어졌다고 하죠. 뭐 아껴두겠지만 심한 마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서 목을 비틀어서 정신을 잃게 했다든지 해가지고서는 이미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미 그 시체 상태인 사람을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파리 근교에 있는 어느 그 양계장 분쇄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갈아치웠다. 이런 게 이제 첫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김영욱이를 실신을 시키지 않고 김영욱이를 의식 있는 채로 그냥 생포를 해가지고 이 묶었다는 겁니다. 김영욱이를 이제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비행기 화물 박스에다가 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김영욱이의 이 로프를 묶어서 박스에다 그 집어넣었던 김영욱이 그거를 청와대로 옮겨서 청와대 지하실에서 직접 박정희가 김영욱이를 총으로 쏴주겠다. 이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은 그 동구라파의 그 청부 살인을 하는 청부 살인업자의 그 행동대원들을 젊은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그 동구라파의 그 청부 살인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김영욱이를 죽였다. 파리 근교에 일단 뭐 일단 야산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김영욱이를 죽이고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김영욱이 시체를 눕히고 낙엽을 덮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 김영욱이를 양계장 분쇄기에서 갈아치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영욱이를 산채로 묶어가지고 한국으로 이송해 와서 청와대 지하실에서 박정희가 직접 권총으로 쏴주겠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파리에서 그 청부 살인하는 청년들이 이 김영욱이를 죽여가지고 파리 근교 야산에 가서 죽여가지고 그냥 나무 이제 낙엽을 덮어 버렸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거든. 이렇게 세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겁니다. 이 김영욱이 시체를 낙엽으로 덮었다는 게 가장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시체를 나무 잎으로 덮어놓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며칠 안 가면 부패가 되죠. 부패가 되면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는 동물도 냄새가 심하지만요. 이 사람은 특히 사람이 부패하는 냄새는 크게 아주 독하다고 합니다. 진짜 이 세상 냄새 중에 그렇게 독한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견디기 어렵답니다. 그 냄새가. 그렇게 이 사람이 부패하는 냄새가 독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산에 가서 김영욱이를 죽이고 그냥 가랑잎으로 덮어놨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랑잎으로 덮어놓으면은 며칠 못 가서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하면 냄새가 진동하죠.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뭐 등산객이나 아니 프랑스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산 뭐 산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탄로 날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 나뭇잎 저 낙엽으로 덮었다. 이게 정말 거짓말. 그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게 이제 두 개라고 압축이 되잖아요. 그럼 두 개로 한번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그 또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얘기 중에 제일 거짓말이 그 김영욱이 시체를 낙엽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이고. 그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파리 근교 양계장에 가서 양계장 분쇄기로 김영욱이를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양계장이라든가 이 양계장 그 분쇄기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의 전문가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양계장 분쇄기에는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통째로 들어가서 갈릴만한 그런 그 대형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계장 분쇄기라는 거는 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고기 같은 게 들어가서 갈리면은 고기라는 건 들어가서 갈리게 되면 즙이 나올 것도 아니겠어요. 액체가 나올 것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의 신체는 액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그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뭐 피, 뭐 해가지고 사람의 이 육체가 70%가 이 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육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시체를 그 분쇄기에다 놓고 갈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육즙이 나오겠는가. 응? 정말 육즙이죠, 육즙. 근데 그 양계장 그 분쇄기 중에는 그렇게 사람이 통째로 갈릴 만한 그런 대형 기계도 없고 설사 사람이 들어가서 갈린다고 해도 이 육즙이 나오면은 축축한 습기가 이 물기가 떨어지게 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전부. 전부 양계장 그 분쇄기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래요. 그래가지고 양계장 분쇄기에다가 사람을 집어서 넣어서 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는 모르고 둘은, 그러니까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내세워가지고 중앙정보부 통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앙정보부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굉장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양계장의 분쇄기가 그런 큰 분쇄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큰 분쇄기를 개조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그 분쇄기를 개조한다거나 이래서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계 규모를 크게 개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갈리면은 수분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분기가 나오면
기계가 자동으로 스톱이 뜬다. 아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자동으로 스톱이 안 되게끔 기계를 개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계 개조하는 건 그 별것도 아닙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예? 분쇄기를, 규모가 작은 분쇄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60kg 정도 되는 사람이 통째로 들어가서 갈리게끔 그렇게 개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계 만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기계 그까지 그 분쇄기라는 건 단순한 기계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기계를 개조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 죽 먹기다 꼬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가 그거 양계장 분쇄기 하나 개조를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김영욱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놓고 파리까지 불러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은 김영욱이를 어떻게 죽여야 한다는 이 계획까지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김영욱이를 어떻게 죽여야 한다는 어떻게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을 정도라면은 그걸 왜 미리 기계를 미리 왜 조작을 못했어요? 미리 기계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넉넉히 한 달만 잡으면 한 달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김영욱의 체격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이 요즘에 뭐 180 뭐 어쩌고 하는 게 요즘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지. 이 김영욱이만 해도요. 김영욱이만 해도 그 옛날 사람이잖아요. 박정희, 김영욱이 다 옛날 사람들이라. 김영욱이도 체격이 크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큰 사람들이 별로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180이니 190이니 하지만 이 김영욱이 박정희 시대만 해도 그렇게 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김영욱이도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김영욱이도 키가 170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도 170도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김영욱이도 그랬다고. 김영욱이도 그렇게 체격이 큰 사람이 아니었고 체격이 작달만 했어요. 근데 단 체격은 작달만 했어도 좀 이렇게 좀 앙트라지게 알토랑 같이 그렇게 생겼죠. 이제 다부진 모습으로 생겼지 체격 자체는 크지 않았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체중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70kg도 안 된다고. 이 저 김영욱이 몸무게가 70kg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 뭐 60kg에서 68kg 그 사이라고. 근데 그 60kg에서 68kg 되는 사람을 통째로 들어가서 갈리게끔 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을 한다. 이건 한 2주일이면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도 걸릴 게 없으니. 그러니까 김영욱이를 파리로 불러낼 때 미리 그런 기계를 제작해 놨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게 중앙정보부인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가 그까지 양계장 기계 하나 개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계장 분쇄기로 갈아 죽였다.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소리다. 그죠? 믿을 수 있는 소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욱이를 산채로 붙잡아가지고 포박을 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화물 박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포박을 해가지고 바다 지하실에서 박정희가 직접 쏴 죽였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김영욱이를 산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행기 화물 박스에 넣어서 비행기를 실으려면은 거기에 그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보십시오. 모든 이걸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물을 비행기 화물을 실을 때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용물까지 다 검사할 거다고죠. 어? 공항에서 그 화물 박스에 뭐가 들었나 그 내용물도 검사하고 다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물까지 검사하고 모든 걸 검사하는 그런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래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공항의 그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공항의 검색한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앙정보부가 뭡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중앙정보부입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개입을 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공항 직원들을 포섭을 시켜가지고 아 공항의 검색대 이런들 그냥 통과시키는 건 뭐 그까지 그 식은 죽 먹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공항에 그 근무하는 직원들, 항공사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항공사의 고위직,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검색에 뭐 걸리지 않고 통과한다는 거는 그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그 개입했다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영욱이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 화물 박스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온다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식은 죽 먹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김영욱이를 한국까지 가지고 와서 청와대 지하실에서 박정희가 쏴주겠다. 그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얘기다 겁니다. 그래서 김영욱이가 죽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리 근교에서 그 기계에 대형 분쇄기에 갈아치웠다. 그게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김영욱이를 산채로 포박을 해서 입에 소리를 못 지르게 입에다 이제 재갈을 물리고 그래서 화물 박스에다 실어가지고 산채로 이제 한국으로 싣고 와서 중앙봉 저 청와대 지하실에서 박정희가 직접 쏴주겠다.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욱이는 분쇄기에서 갈려 죽었거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 청와대에서 박정희 총알에 맞아 죽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가장 김영욱이가 죽은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김영욱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흥미진진하잖아요. 근데 김영욱이 가족은 말이죠.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던 김영욱이 가족은 김영욱이가 이제 파리에 가서 이제 오리무중으로 죽자 그 집을 팔고 김영욱이하고 같이 살던 그 뉴욕의 집을 팔고 어디 미국의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참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공화제 국가로 실행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김영욱이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